안녕하세요. 오늘은 누워서 인사드립니다. 평소보다 더 못생겨 보인다고 너무 놀라지 마세요. 원래 누우면 좀 더 못생겨지는 법이니까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누워서 이야기 드리는 이유는 이 자리로라는 국내 중소기업의 마사지 베개를 소개하기 위함입니다. 미리 밝히건데 저는 이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. 그냥 제가 수면 박람회에 가서 다양한 베개를 접해보다가 탁 누웠는데 와 이건 진짜 내가 꼭 만들고 싶었던 베개다 하는 느낌이 와서 제 돈 주고 구입해서 쓰고 있는 베개입니다. 이 베개는 원리가 되게 간단해요. 여기 목 부분에 롤러가 있어서 그냥 계속 목을 이렇게 마사지 해주는 거예요. 이렇게 하다가 또 꿀렁꿀렁 거꾸로도 해주고 꿀렁꿀렁 마사지를 해줘요. 그래서 이게 체구가 있는 좀 저나 체구가 되게 작은 아내나 체구에 상관없이 다들 너무 시원하고 좋고 만족도가 높아요. 정말 시원하거든요. 이거 어떻게 이런 롤러를 이런 간격으로 이런 깊이로 만들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놀라울 정도로 좋아요. 그래서 꼭 잠들 때도 좋고 그냥 평소에도 목이 좀 뻐근하거나 좀 담결린 것 같다 그러면 여기에 누워서 한 20분 정도 받고 나면은 아주 한결 개운하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. 저는 이 제품을 사용해 보니까 사실 장점밖에 못 느끼긴 했는데 아내는 단점을 하나 들더라고요. 아내는 평소에 되게 푹신한 라텍스 베개를 베거든요. 근데 이게 좀 푹신하긴 한데 그런 라텍스 베개만큼 푹신한 건 아니에요. 그래서 아내가 이거 마사지 다 받고 너무나도 행복하게 잠들려고 하면 그때는 이 베개로 계속 자긴 좀 어렵고 평소에 쓰던 라텍스 베개로 이제 교체를 해서 자곤 해요. 그래서 만약에 아주 푹신한 라텍스 베개만 베고 그거 아니면 좀 잠들기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이게 좀 어렵겠지만 꼭 그런 분들이 아니라면 특히 하루 종일 앉아서 뭐 컴퓨터를 보는 직장인이나 책을 보는 수험생분들은 이 베개를 한 번쯤 구입하시는 걸 고려해보세요. 진짜 이 업체랑 아무 관련이 없지만 이런 중소기업은 진짜 꼭 성공해야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